광안대교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부산시는 사람들이 언제나 걸어서 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 광안대교 자체를 관광 명물로 만들기 위해 상층부 4.9km 전 구간에 상시 보행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 또 번지점프 등 관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부산시는 27일 오전 광안대교 상층부 교통을 차단하고 8시부터 11시까지 시민들이 다리를 걸을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.